안녕하세요. 김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사람의 건강을 3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나이 25에서 30세 정도까지가 인생의 절정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2세를 생산하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30세를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건강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빠지죠. 관리가 엉망으로 되면 몸이 빨리 망가질 것이고, 관리가 잘 되면 100살까지 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을 꼽으라고 하면 암을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질병의 종착 여기 암이기 때문이죠. 염증이 반복된 곳에 암이 생깁니다. 위염이 반복되면 위암이 생기고, 폐렴이 반복되면 폐암이 생기고, 간염이 반복되면 간암이 생기는 거죠. 2019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발생한 암 환자 수가 25만 4,718명인데요. 이것을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290명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의 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198명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꽤 많은 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중동 지역 국가들의 암 발생률 통계가 아주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의 암 발생률이 아주 낮습니다. 10만 명당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죠.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것을 라마단이라고 부르죠. 한달 동안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죠. 이게 간헐적 단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1년에 딱한달 동안이지만 이 습관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암세포는 당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인슐린 리셉터가 10배에서 50배 정도 더 많죠. 단식이 암세포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또 단식하면 오토파지 활동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으로 손상된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운 면역세포가 더잘 생성됩니다. 특히 암세포를 직접 파괴 하는 NK세포가 증가하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는 습관이 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암 발생이 적은 두 번째 이유는 각종 향신료를 많이 먹는 습관 때문인데요. 강황, 사프란, 카드몬, 육두구, 캐러웨이, 계피, 고수 같은 맵거나 향이 강한 향신료를 엄청나게 많이 먹죠. 우리가 맵고 짠 음식을 피해야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맵고 짠 향신료들이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하죠. 대신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의 향신료를 꾸준히 먹어 주어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암 발생이 적은 세 번째 이유는 올리브오일, 금은깨, 참깨, 대추야자 같은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고요. 중동 사람들에게 암 발생이 적은 네 번째 이유는 흡연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죠. 특히 폐암과 방광암에 치명적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 특히 여성 흡연 인구가 낮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금연하시기를 권합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암 발생률이 적은 다섯 번째 이유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을 포함해서 췌장암, 대장암 등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중동 사람들이 현명한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동 사람들의 습관이 암을 예방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설탕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비만과 당뇨병이 아주 많죠. 설탕 소비만 더 줄이면 중동 사람들의 암 발생이 더 줄어들 텐데 말입니다. 중동 사람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습관을 더하면 완벽해지는데요. 바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피가 돌아야 건강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피가 돌지 않죠.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암세포는 주로 저산소 환경에서 자랍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 염증이 생기고,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진 세포가 산소 없이 살기 위해서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또 60족의 모든 세포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혼자 살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한정식을 하고 암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것이 암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해서 저산소 환경을 없애고 모든 세포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중동 사람들의 암을 제거하는 다섯 가지 습관 실천하시고 추가로 운동 꾸준히 하셔서 온몸에 산소 공급하시면 암 걱정 없는 편안한 인생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